마지막 세트 주요 장면 살펴보겠습니다. 예, 첫 번째 리콜은 김승현 선수가 좀 실패로 돌아갔지만 두 번째 리콜까지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 테란이 센터 쪽으로 진출했을 때 막 그 센터에서 대치하고 있던 그 유닛을 딱 리콜을 함으로써 순간적으로 변현 선수가 좀 당황을 하게 됐어요. 여기서 변현 선수가 좀 울컨러쉬로 마지막 한방러쉬로 좀 가기에는 이미 김승현 선수는 투스타게이트에서 뽑아놓은 아비터가 스테스필드를 딱 두 번 장전하는 그 만화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애초에 변현태 선수가 좀 첫 리콜을 수비한 이후로 추가적으로 리콜이 계속 들어올 것을 감안을 해서 베슬 EMP 대기, 병력은 최소한으로 있더라도 많이는 잠시 깔아놓고요. 터렛으로 어느 정도 둘러쳤어야 되는데 그런 수비로 병력은 나가는 판단이었어야 되는데 아비터가 그냥 내 안방 넘나들듯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오게 만들었기 때문에 매치포인트라는 맵의 구조가 2인용 맵이기 때문에 테란이 장기전에서 유리하다고 하더라도 일단 나가는 타이밍에 뱀처럼 한번 길게 휘어져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렇다면 프로토스가 시간차를 노리는 이런 치고 빠지는 속공을 하기가 좋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너무 쉽게 말려들었습니다, 배우트 선수가요. 그렇습니다. 뭐 본인의 안방에 한두 명 온 게 아닙니다. 가족이 다 왔습니다. 뭐 네. 이민을 제대로 왔어요. 네. 지금 이미 인구수 근데 190대가 넘어가고 있었는데 변형태 선수는 인구 스트라볼 때 붉은색 불이 들어온 지 오래고 병력들이 뒤로 안 뺄 수 없어. 두 배가 넘었어요, 병력차가. 그렇습니다. 뭐, 변형태 선수도 뭐, 자원 상황에서 엄청 여유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뭐, 팩토리와 서플라이만 좀 확보가 되면은, 좀 병력 생산을 계속 꾸준히 할 수 네.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근데, 김승현 선수가 첫 10회 이후에 한 번 딱 리콜을 하면서, 서플라이를 먼저 부숴주면서 빨간불을 만들고 두 번째 리콜로 팩토리를 장하고 세 번째 리콜로 병력을 잡아먹으면서 3단 리콜로 경기는 그냥 승리를 가져갔어요. 자, 그런 움직임 속에 변형태의 기세를 잡아준 대성환 김승현 선수입니다. 차봉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줬고 이제 또 하나의 승리를 노립니다. 김승현 선수. 네, 김승현 선수. 뭐 변형태 선수가 뭐 기세를 올려서 2등 3등 할 수 있는 그런 포스였는데 김승현 선수가 정말 잘 끊어졌고요. 네, 이번에 또 이번에 상대하는 김정은 선수가 좀 상대 전적에서도 좀 0대3으로 밀리는 만큼 근데 김정은 선수가 앞서서 변형태 선수 상대로도 상대들 좀 밀렸었거든요. 오늘 극복의 날로 만들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김정은 선수. 아직까지 패배가 없습니다, 김승현. 승리만 계속 쌓아나오고 있는 이제 만난 김정우. 상대 전적은 지금 절대적으로 0대3으로 밀리고 있는 김정우를 만났습니다. 네, 지난 시즌에 신현정원 콜로세움 데스티네이션 2라운드, 3라운드, 5라운드 매번 무슨 약속이나 한 듯이 둘이 싸웠거든요. 만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김승현 선수가 3킬, 5킬 그냥 셧다운 시켰습니다. 김승현 선수를요. 김승현 선수 만날 때마다 이겼어요. 오늘도 그렇다면 김승현은 내가 잡겠다라고 나온 거예요. 자연스러운 선택. 그 김정우의 선택이 완전히 옳았음을 증명해낼 수 있을지 이어지는 세 번째 세트입니다. 김승현의 등장! 변형태의 기세를 꺾고 김정우를 만났습니다. 근데 김정우에게는 지금까지 3명밖에 없어요! 네, 김승현 하지만 위너스입니다. 지금은 위너스고요. 한 번 이긴 선수가 연속으로 도미노 현상으로 이기는 그런 경우 많이 나오거든요. 오늘 복수도 하고 2승도 하고 이거 내친 김에 그냥 아주 그렇게 쫙 이어버리는 상황을 김승현 선수도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한 번 분위기를 차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승현 그것이 가능하자면 김정우가 그것을 또 막아주면서 억지나 뒤쳐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 제시 세 번째 세트 네오 뿐들레입니다. 자, 세 번째 세트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CGN2C의 차범 김정우 선수의 진영. 네오문글래브 12시입니다. 김정우 선수. 네. 자, 이어서 이제 김승현 선수는 네오문글래브 바로 이 지역 8시입니다. 저희 타임머신 안에서 경기가 얼마나 선수들에게 손에 땀을 지게 하는지를 느낄 수가 있는 것이
하이파이브를 하는데 물이 그냥 딱 묻더라고요. 네. 자, 제가 실망했습니다. 앞에서 막아줬어요. 네, 그 정도 이렇게 됐고 네. 일단 뭐 김승현 선수 같은 경우는 일단 소개팅은 완성했습니다. 승리뿐만 아니라 네. 네. 방송에서 거짓말하시면 안 되거든요. 바로 이분과 네. 소개팅 이제 작년 하는 겁니까? 그렇죠. 네. 네, 이미 여성분의 마음을 확인했고요. 네. 경기가 끝나고 나서 그 뭐 치어풀 부부에다가 사인을 해달라고 김승현 선수에게 요청을 하면은 네. 김승현 선수가 연락처를 남겨주겠죠. 그렇습니다. 네. 자연스러운 선택. 네. 네. 아 이걸 모르셨나 보네요. 네. 하지만 이재용 감독의 눈빛은 번뜩이는데. 네, 그렇죠. 네. 자 이제 김승현 선수. 사실 이제 정찰을 상당히 이게 빠른 타이밍에 좀 시도하는 그런 모습이고 김정호 선수 이제 본진 지역에 스포니프를 도전시킵니다. 지금까지 네. 이겨본 적이 없는. 그런 상대, 특히나 김정우의 분위기가 여전히 꺾이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김승현이 만약에 승리를 거둔다면 앞으로의 길은 굉장히 더 무서워질 수 있기 때문에 김정우는 해왔던 대로 뭔가를 해줘야 돼요. 네. 포토스의 포지 더블렉은 뻔한 것이고 내 눈 멀쩡히 보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그냥 무방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넥서스 먼저 소환하고 게이트, 포지, 캐논 이런 식으로 그냥 저그가 시비 처리를 해버리면 그냥 포토스도 요즘에 막 찔러버리니까 네. 내가 그 골은 못 보겠다. 부드러운 스포닝 풀로 저글링 일단 뛰면서 캐논 두 개 깔아라. 이미 그렇게 되면 거기 안에서 흔들어주고 운 좋으면 뚫릴 수도 있고 저글링이 무시하고 지나갈 수도 있고 그렇게 압박해주면서 프로토스를 좀 심리적으로 위축시키면서 멀티하고 운영하는 거에 김정우 선수가 자신이 있는 거예요. 네, 아무래도 뭐 3인용 맵이다 보니까 뭐 그 첫 번째 정찰을 당할 확률이 50%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선수 포닝 풀이 좀 안전한 선택이긴 하죠. 네. 자, 일단 안쪽 쪽에 풀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앞마당에 안착하는 드론. 자, 캐논 두 개를 안전하게 소환하고 있습니다. 김승현 네. 선수 8시. 네. 위쪽 지역, 아래쪽 지역을 일단 커버할 수 있는 그 지역입니다. 네. 김승현 선수가 뭐 이전 문글레이브 버전도 그렇고 네오 문글레이브에서 예, 첫 경기이기 때문에 예, 뭐 김정우 선수 입장에서는 그 어느 정도 모니터링을 할 확보할 그 그런 VOD가 없었다는 점에서 김정우 선수 입장에서도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네. 자, 기성훈, 김승현. 일단 김정우는 저글링들이 상대편 지역으로 뛰기 시작하는데요. 현재까지 4개의 저글링. 게이트로 길 나가야죠. 약간의 자리를 좀 마련하고 있죠. 2개 정도면 6저글링은 안전하게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네. 네, 느긋하게 자원 모이는 대로 프로브 꾸준히 누르면서 게이트 소환하고 있는 김승현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메인 앞마당 해처리 쪽으로 이제 드론을 보낼 때 좀 거리가 멀다 보니까 해처리를 짓고 가스를 건설하기보다는 네, 해처리를 지으러 가면서 가스를 가스 건물을 지으면서 좀 테크트리 상황에서도 프로토스에게 밀리지 않겠다라는 네, 김정우 선수의 의도고요. 김정우는 세 번째 처리 3시를 일단 펼쳤고요. 바로 본진 지역과 앞마당에 이어서 세 번째 처리를 3시 지역에 이제 얻어냈습니다. 바로 그 지역 드론의 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김승현 선수 역시 자연스럽게 프로그램 한번 더 확인하는 그런 모습. 네, 지금은 정말 나오진 않지만 저런 그 3시 지역 쪽에 해처리 옆쪽에다가 뭐 캐논러시라든지 그런 것들도 이제 가끔가다 잊혀질만 하면 한 번씩 나오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다고 생각을 했을 때 김정우 선수가 이제 그런 부분도 꼼꼼하게 정찰해주기 위해서 저글링을 또 해처리 근처 쪽으로 좀 보내는 모습이네요. 그렇습니다. 초반에 생산된 4개 저글링 중 3개 저글링 남아있는 3개 저글링을 네. 3시 지역으로 구원해보냅니다. 보이지 않는 지역은 샅샅이 뒤질 필요가 있고요. 네. 하지만 다시 프로브가 예, 이 프로브가 이 프로브다 예, 생각을 하고 다시 저글링 돌아오는 모습이고요. 네. 자, 그리고 사이버네틱 스코어를 본진 지역에 소환. 초반에 뭐 원했던 그런 흐름들을 좀 다져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포즈 돌아가는 것을 확인하죠. 김정우 선수. 네, 초반부터 미네랄 가스 100씩 투자해서 1억만 눌러놔도 엄청나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타이밍이 오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네. 그 가스 100을 쓰는 게 미네랄 100을 쓰는 것이 조금의 테크에는 지연을 주게 돼 있어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바로 그냥 가스 150이 되자마자 스타게트로 올린 것이 아니라 미리 포즈에서 01업을 누르고 그만큼 가스 100만큼 딜레이가 된 것이기 때문에 김승현 선수는 네, 커세어를 모으는 판단보다는 오히려 커세어를 모으기 이전에 뭐 나중에 커세어를 모을 수도 있겠죠. 그 이전에 질럿으로 한번 타이밍 가겠다라는 걸 노골적으로 가르쳐주는 거예요. 김정우 선수가 지금 오버로드로 다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초반에 얻어낼 수 있는 정보의 최신판을 서로서로 다 얻어내고 있습니다. 김승현 선수도 역시 뭐 발업된 저글링의 확인 그리고 스파이어가 올라가는 타이밍 그것까지 이제 확인을 했거든요.
일단 저글링 숫자에서도 뭐 추가적으로 생산을 질럿이 출발한 이후에 저글링을 생산해도 되긴 하지만 네. 김정은 선수가 미리 좀 압박 용도로 질럿이 공인업된 질럿이 나오더라도 좀 신경을 써라 라는 의미로 좀 저글링을 미리 많이 확보를 했어요. 바로 이 지역에요. 3시 지역과 12시 지역의 저글링들을 생산해서 상대편 진영까지 전진시켰습니다. 바로 때 저글링 살펴보고 질럿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 혹시나 두 개까지 확인. 혹시나 포지 공인업이 페이크일 가능성도 있거든요. 포지 공인업을 페이크로 쓰고 앞쪽에 로보틱스를 지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드래곤이 만들어 놓은 거 자연스럽게 김승현 선수의 커세어가 마무리 지으면서 상대편 진영의 네. 정보를 얻기 위한 출발. 자, 두 번째 또다시 사냥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승현 선수. 안정적으로 초반을 보내고 있는 김승현 선수. 네, 김승현 선수도 빠르게 커세어를 생산한 것이 아니라 네, 반박자 늦게 스택에 들어올린 상황이거든요. 네, 이 오버로 잡고 욕심부리지 말고 정찰만 꼼꼼하게 신경 써줘야죠. 네. 네. 그만큼 구드로는 출발한 저그가 헝그리하기 때문에 김승현 선수도 한 템포 말씀하신 대로 가스 100만큼의 딜레이라고 하더라도 아, 네. 아 근데 커세어 잡힌 건 진짜 아깝네요 이거는요. 오버로드에 대한 욕심을 너무 많이 냈는데요. 네, 네. 그리고 네, 공인업 포지에서 공인으로 돌아가는 것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김정은 선수가 뭐 가스가 원가스 체제이긴 하지만 뮤탈리스크 5개 정도는 바로 생산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바로 생산을 해서 스피드업 질럿을 어느 정도 커버시키는 그런 역할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커서로 정찰 꼼꼼하게 해줘야 돼요. 김승현 선수. 자, 그래서 3시 지역의 상황을 한번 더 보고 또다시 본진적으로 기술을 돌리고 있습니다. 커세요. 자, 상태를 좀 더 많이 좀 살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일단 앞마당 지역에 게스트를 준비하는 김정우 선수의 12시 지역 앞마당이고요. 네. 이 커세어는 최대한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정찰과 어떤 판단, 공격의 판단을 가는 타이밍을 잡는데 네. 역시 흐뭇해하는 모습. 네. 사실 저런 체크를 받으면 뭐 네. 저런 표정이 안 나올 수가 없죠. 네. 흐뭇하게 말이죠. 자, 그런가 동시에 일단 올라갈 준비를 합니다. 네. 김승현 선수 이제 앞방 포지공업을 상당히 많이 수비는 되어 있습니다. 네, 일찌감치 늘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되거든요. 타이밍을 노렸던 거예요 애초에. 네. 딱 김정우 선수가 딱 노리고 있거든요. 선권 두 개 심시티를 딱 해놓고 추가적으로 저글링을 계속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김승현 선수가 오히려 들어가게 되면 손해를 볼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관업된 저글링의 양이 좀 많이 식으로,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좋아요. 이렇게 저글링 끊어주면서 센터 지키고 지금 타이밍에 추가 멀티 뭐 한 못하게 좀 최대한 막아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네. 야, 엇박자 커세요. 예, 앞쪽에 질럿이 질럿으로 어느 정도 신경을 쓰고 예, 이 질럿을 잡아먹기 위해서 뮤탈리스 생산하게 되면은 커세어로 응징을 하겠다. 예, 김승현 선수 생각이에요. 자, 방어라인 이것저것 더 단단히 갖춰놓고 있습니다. 김정은 선수의 그 진영으로. 점점 노골적으로 변해가는. 야, 오늘 뭐 용산 현장 분위기가 예, 단체 네. 소개팅 분위기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용진 강당의 분위기예요. 예, 네. 혹시 뭐 네. 성성원 캐스터 좋아하시는 분은 없나요? 성성원 캐스터 스타일로요. 자, 지금 중요한 상황이에요. 굉장히 안쪽도 좋았습니다. 3시죠. 질럿도 그것도 있고 추가 병력만 바로바로 합니다. 일단 이 저글링이 안쪽에 맞기 전에 이제 여기가 제대로 뚫리게 되면 또 많이 곤란해지거든요. 들어왔습니다, 질럿. 아, 여기 대기하고 있는 게 낫습니다. 아, 지금은 해철이 안쪽에서 그런만 공격을 하면서 싸웠어도 저글링이 와서 손에 많이 봤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죠. 썬큰을 깰 수 있다라고 판단한 부분이 좀 아쉽고요. 하나는 깨버리는 게 낫죠. 저... 아, 저글링들의 커버를 인해서 쉽게 그것도 끌어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재미를 질럿으로 뭐 그래도 그럭저럭 재미를 좀 봤고요. 예, 김상현 선수. 아, 여기서. 네, 커세어 좀 한두 개 이런 건 좀 아깝고요. 네, 오늘 커세어가 너무 용감해요. 커즈에게 너무 용감해요. 예, 지금 상황이 김상현 선수. 네, 커세어 모으는 선택이 상당히 괜찮았던 부분이 김정은 선수가 빠르게 하이브테크 드릴을 올리면서 커세어에 대해서 네, 그렇게까지 대비를 많이 한 상황이 아니에요. 히드라가 다수 있다든지 아니면은 네, 지금도 부력과 야, 오르드라스 다크! 야, 김승현 오늘 야, 이거 제대로 돼요? 이거 언제 왔나요? 제대로 왔어요, 제대로 왔어요, 다크! 아, 오늘 먹히는데요. 김정은 선수를 흔들기에 먹히고 있어요. 위너스가 바로 이게 1승의 힘이 그 다음 경기에도 이렇게 이게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준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김승현은 지금 1승으로 끝날 생각이 전혀 안 났어요. 게다가 스파이어까지. 야, 이건 너무 큰 덤입니다. 여기에 스파이어가 하면 네. 너무 큰 덤이에요. 이게 커세어가 스커즈에게 격추되고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웠지만 아, 스파이어 깨졌고요. 네, 대신 바꿔줄 때 바꿔주면서 적의 시야를 제한해줬어요. 그러니까 셔틀이 직선 코스로 그냥 원샷으로 왔죠. 예, 그리고 뭐 다크 견제 이어서 6시 쪽에 또 추가 멀티로 확보하게 되고요. 그렇다면 김승현 선수가 넥서스 3개에서 자원만 빵빵하게 돌아가게 되면
이후에 한 방도 정말 크네. 아, 또 한 번, 또 한 번. 오버로, 오버로 넘어뜨려요. 도리어 추격합니다. 도리어. 다크의 움직임이, 도리어 다크의 네. 움직임이 정원을 막아내요. 야, 오버로 싼다 정도입니다. 오버로 제대로 피를 받았어요. 강력 하나하나가 진짜 정말 장비, 장펀파, 장시 지금 다 일가족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버로 보지도 못하게 만들고 있어요. 끝내겠어요. 다크의 블루로. 네, 운진문이 이루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스파이 또 어디 있나요? 없으면 여기 스파이 불이 날아가는데 본체 쓸때 만납니다. 그 걱정에 빠져있던 이재용 감독의 표정이 너무나 좋아졌어요. 야, 이렇게 하면서 또 센터에서 또 병력이 또 움직이고 있고요. 김기현 선수 오버로 나오자마자 나오기 네. 전에 나오면서 이씨의 완분했을 때 다크 일단 정리됐습니다만 피해가 너무 많이 쌓였습니다. 야, 이쪽에 수명력이 럴커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이거 김승현 또 났어요. 이건요 딱딱 떨어지고 있습니다. 김승현 선수 본전자 흔들어놓고 3시간째 이러면 더들 할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원을 못 받습니다. 네. 아무리 김성우가 운영을 해도 지금은 너무나 피해를 많이 입었기 때문에 네, 지금 침이 마르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김승현은 예. 1대2 소개팅할 기세예요. 예. 와, 김정은 선수가 정말 프로토스전의 그 연승도 어느 정도 연승 대결도 또 했던 그런 선수인데 그런 선수를 김승현 선수가 지금 잡아내는 그림이에요. 완벽하게 네, 제대로 봉쇄해서 최고의 김승현이 에이스를 끌어냈고 에이스를 보내버렸어요. 김승현 선수가 그게 지금 일반적인 선수를 한 명 적을 하나 잡은 것이 아닙니다. 시즌 2 섹스 중에 한 명 그저 김정은을 잡은 거예요. 야, 그렇습니다. 김승현 선수 정말 1라운드에 0승 5패 네, 정말 힘들었었는데 위너스 리그 이틀 만에 그냥 4승을 내버렸어요 지금요. 와, 이게 바로 응원의 오라의 힘인가요? 와프 제대로 받았죠. 응원버프 받은 거예요 김승현은. 다른 팀 뭐 공군을 포함해서 다른 팀도 이제 다음으로 오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 문화가 생겨날 것 같아요. 계속 지금 경품은 내부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김정우가 그렇게 잘해도 돼? 김승현 전을 상대해서 그렇게 잘해도 돼? 이렇게 일을 좀 누가 알았습니까? 김승현 한 그 이상의 모습들을 보내줬습니다.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또 하나의 세리머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건 아까 그분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자, 김승현 깜찍하네요. 2승까지 깔끔하게 지어주면서 분위기를 제대로 끌어준다. 우리 스타즈 야, 그렇다. 김승현 선수 정말 빙글레이브에서 전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전략을 아낄 수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야, 준비해온 전략이 김정상 상대로 제대로 먹혀들었어요. 김정우를 만날 때마다 패배했습니다. 김승현 대 CJ전에서 항상 지금 뭐 승리를 못 쌓았는데 오늘만 두 개 쌓았습니다. 네. 오늘만 두 개로 가냈어요. 두 네, 2승을 챙겼고요. 김정우에게 프로리그에서 만날 때마다 전번 앞도 훌훌 털어버리고 그것도 이 웅진의 신입사원들 앞에서 또 다른 팬들 앞에서 기분 좋은 승리 평소보다도 엔돌핀이 팍팍 쏟아지는 그런 2승이기 때문에 그 2승이 3승되고 4승되고 이거 불가능한 거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막지 못하면 시대 그대로 놓길 수 있습니다. 김수현은 위너스리그가 원하는 분위기를 지금 본인이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이 저그 에이스카드가 지금 잡혔기 때문에 다른 저그 카드를 내보낼 것인가 그건 또 1승을 위한 카드가 될 가능성이 높고 위너스에서 최악의 엔트리가 어떤 것이냐 같은 정도로 밀어붙여서 상대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승률을 까먹고 스나이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판단은 아닌데 지금은 어떤 카드를 선택할지 프로리그에서 개인리그에 비해서 전사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진효가 나와서 해결사가 될지 아니면 다른 정글카드를 내밀지 이거 조규란 감독의 용병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번째 세트 심판의 날 지금까지 많이 쓰인 그런 맵은 아닙니다. 이 심판의 날에서 CJ엔투스는 끊어줄 선수들이 지금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CJ엔투스 입장에서는 좀 강력한 남은 카드가 뭐 진영아 선수라든지 조병우 선수가 이제 있는데 야 이런 상황에서 이후에 저그전을 상대해야 됩니다. 이후에 뭐 한상봉이라든지 한상봉이라든지 김병호 선수라든지 그런 저그들을 좀 생각을 한다면은 네 이번 경기 때는 그냥 진영아 선수로 프로토스전을 아예 맞불을 붙이는 게 좀 가장 좋아 보이고요. 이상입니다. 지금 조균환 감독 골치가 아픈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위너스 리그에서 지금 선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 자체가 녹록하지 않습니다. 길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시즌에서 입장에서 지금 선택을 보면 잘못하면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한 방으로 뿌리가 그냥 갈 수 있어요. 웅진 스타일에. 네, 이거 뒤에 백업 라인이 든든한 상황에서 뭐 김승현 선수가 2승을 해줬으니 웅진의 분위기는 그냥 뭐 희생이 만연한 너무나도 기분 좋은 상황이에요. 만약에 여기서 김승현 선수가 지게 되더라도 어떤 카드가 나오게 되든 일단 해볼 만한 상황이고 지게 되더라도 윤영태, 한상봉, 김병욱까지 이건 딱 적재혁수의 스타일링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선수 선택하기가 너무 편합니다 지금. 자, 시즌 투스 극단적인 선택이 필요할 수도
앞으로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김승현 잡아줄 때 극단적인 선택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더 길게 갈 수밖에 없어. 지금 최선의 선택을 해줘야지 이 다음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뭐 앞서 그 김정우 선수가 무너졌기 때문에 팀의 간판 에이스인 김정우가 무너졌기 때문에 CJ 입장에서는 정말 위기 상황이고요. 장윤철 선수인가요? 장윤철 선수! 네, 지금 장윤철 선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이건 좀 의외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조근환 감독 특유의 위기의 상황에서의 의외의 카드 또 평소에도 1패했던 선수도 과감하게 에이스였는데 밀어넣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승리를 프로테스트지만 진영화를 한번 아껴주면서 김승현을 잡을 수 있는 의외의 신의 카드의 어떤 의미를 줄 수가 있고 이게 사실 위험 부담이 크긴 하지만 잡아준다면 또 이게 용병수로 순화가 되는 그런 케이스가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장윤철을 선택했습니다. 남은 카드 세 번째 두 개 카드가 하나를 선택했습니다. 과연 경기는 어떻게 될까요? 심판의 날 잠시 후에 이 두 선수 경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